오늘은 제가 2년 만에 띠미를 웃겨라 즉흥 전화데이트를 할 것입니다. 왜 떨려. 보이스톡 아이디 이겁니다 여러분. 여기 위에 있어요. 이걸로 전화 거시면 됩니다. 어? 아니 근데 이거 알림 껐는데? 잠깐만 저 문제가 생겼어. 안돼! 잠깐만 전화 걸지 말아봐! 잠깐만 이거 어떡하지? 아 이거 휴대폰 꺼야겠다. 잠깐만 휴대폰 끄자. 자 이 휴대폰 저는 끄겠습니다. 아. 와 저거 엄청 막 미친 거 아니야? 야 나 이거 어떡해? 어머 웬일이. 어머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벌여버렸어. 나 지금 살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카톡 받는 거 처음이야. 와 미치겠네. 야 기다려봐. 어메 컨셉도 진행 못하겠는데요? 일단 이 휴대폰 키기가 지금 두려워. 이거 어떡하냐? 제가 옛날에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카톡하려고 이걸 샀어. 공기계로. 그래서 공기계 카톡 아이디 만들려고. 근데 그 후로 렉이 걸려가지고 쓰지 못했어. 그래서 다시 카카오톡 아이디를 만든 다음에 그래 카톡이 아니고 보이스톡을 한번 해보자. 보이스톡은 내가 전화 받으면 보톡이 와도 내 무시가 되니까. 근데 이런 불상사를 생각을 못했네. 여러분 살려주세요. 어제 제가 트로트한 거 영상 올렸잖아요. 그거 힘 많이 주는 영상인데 그 영상 하나 뽑겠다고 며칠 내내 우리 직원들이랑 제가 얼마나 컴퓨터 앞에서 붙잡고 있었는데 그게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았어요. 그래서 오늘 유튜버가 뽑아야 된다고. 안 그러면 띠미 채널 죽어. 살려주세요 여러분. 도와주세요 여러분. 와 전화 지금 계속 와. 봐봐 저도 2초 후에 온다. 봐봐 내가 끊어볼게. 1, 2, 3, 4 어머 되게 재밌는데 이 게임. 내 유튜브는 어떻게 되는 걸까. 직원들 월급도 줘야 되는데 이미 망했어. 나 어떻게 살아가. 어떡해. 여러분 일단은 이 컨텐츠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. 다른 방법을 모색하거나 날 잡아가지고 디스코드 친구들한테 물어봐가지고 해놓을게요. 지금 디스코드 방법을 안 다음에 컨텐츠를 진행한 오늘은 그러면 밥 먹자. 닭발 먹을까? 헐! 닭발 먹자. 나 안 그래도 엽기 떡볶이 닭발 먹고 싶었거든. 콜콜콜콜 개콜. 토핑 다 넣어볼까? 무표 닭발에? 메추리알, 치즈, 우동사리, 순대 어때? 오케이 콜! 주먹밥 그리고 계란찜. 아 개 맛있겠다 미친. 야 근데 여기 왜 계란찜이 없지? 왜 누룽지탕밖에 없지? 응? 뭐야? 전화를 해봐야겠어. 내가 이런 것도 하나 수틀리면 별로 안 좋아하거든. 먹는 거에 되게 예민해. 계란찜이 안 된대 지금. 다른 동네 시켜야겠어. 아, 다른 동네에 좀 맛이 없거든. 계란찜이 다 팔렸대. 아 어쩐지 계란찜이 없더라고. 야 뭐야? 12만 5천 원이 나와. 뭐지? 나 뭐 하는 거지? 아 이 여기 동네가 배달TV 10만 원으로 적혀있는데요? 미친 거 아니야? 보이죠? 아니 이런 무슨. 제가 전화 걸어볼게요. 여기 안 받네. 그냥 배달시키지 말라고 적어놓은 거나봐. 이렇게 또 엽기 떡볶이 닭발도 못 먹게 생겼네요. 와 야 진짜 오늘 되는 게 하나도 없다. 내가 오늘 컨텐츠 안 돼가지고 오늘 엽기 떡볶이 닭발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내가 뭘 했는데. 배달TV 10만원이지 않나. 내가 뭘 했는데. 띠미 누나 계란찜 빼고 그거 빼고 그냥 해요 처음 거. 네 시키자. 아 여러분 결제했어요. 배달이 한 40분 내로 온다고 하니까. 어? 전화 오는데? 엽기 떡볶이. 잠깐만 필이 안 좋다. 우동사리가 안 익혀서 나온대. 닭발에서는 주문 취소한다고 다시 주문해달라네. 젠장! 아 뭐 개빡쳐! 아유! 아 대단하! 와 오늘 되는 거 진짜 하나도 없네? 아빠 언제 와? 아 배고파. 지금 몇 분 남았죠? 닭발이 40분 내로 온다 그랬죠? 여러분 지금 59분이거든요? 제가 19분에 시켰단 말이에요? 40분 내에 온다 그랬는데 안 와. 나 오늘 스트레스 받거든? 미친냐 진짜. 어? 닭발 왔다. 기다려. 드디어 오다니. 굶었다. 아 드디어 스트레스를 푸는구만. 일단 장갑 착용합니다. 잘 먹겠... 어머 깜짝이야. 잘 먹겠습니다.
맞다 내 사랑. 내가 진짜 닭발 킬러거든요? 이 숯불 맛 있잖아. 이걸 내가 정말 좋아하는데 숯불 맛만 세고 안 매운 데가 진짜 많거든? 아니면 먹다가 점점 밍밍해져. 근데 이렇게 떡볶이가 딱 내 스타일이다. 그 소스 맛도 느껴지고 숯불 맛도 느껴지고 매워요. 맛있어 맛있어 매워. 아 진짜 맛있다 이건. 이거를 찍어 먹어볼게요. 보이십니까? 이렇게. 어느 정도 맵긴 하면 비벼볶음면 정도? 숯불 맛도 굉장히 잘 나고 맛있게 매워요. 진짜 맛있어요. 엽기떡볶이 닭발이어가지고 엽기떡볶이 맛은 안 나. 그냥 닭발 그 숯불 맛이 나. 별로 안 매운데 그렇게? 아 엽떡 덜 매운 맛보다 덜 매워. 딱 진짜 맛있게 매운 정도? 미쳤다. 자 오밀조밀 묻힌 김가루 주먹김에 자 이렇게 먹으면 누구 하나 부러울 거 하나도 없다고. 만수르도 안 부러워. 이렇게 자, 싼 와 야, 미쳤다 야야 야, 미쳤다. 맛있어. 이 주먹밥에 양념을 좀 비비자. 난 항상 닭발 시켜 먹어도 양념을 좀 많이 달라는 편이거든요. 주먹밥이랑 같이 먹어야 돼서 이렇게. 보이지? 이거를 어떻게 먹을 거냐면 절반 부드럽지 않게 풍주를 해 먹을 거야. 좀 굳었지만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아. 아, 나 지금 여기에 맥주 있었어야 돼. 이게 맥주여야 됐어. 나 진짜 오늘 고생한 거 알지? 와, 진짜 야심차게 즉흥 전화데이트 상품 걸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테러 당했어. 그래서 못했어. 그래서 뭐 멘붕이어다가 그래 그럼 스트레스 받으니까 엽기떡볶이 닭발을 먹자고 시청자분들께서 얘기를 해주셨어. 바로 그거야 하면서 시켰는데 얼마 안 시켰는데 갑자기 12만원이 나오대. 그래서 왜 12만원이 나오지? 내가 뭐 이 손이 저절로 뭐 잘못을 했나? 배달을 시켜가지고 또 흥분해가지고 10만원치를 시킨 건가 하고 봤는데 보니까 배달팀이 10만원이래. 세상에나 배달팀 10만원이 내가 어딨냐고요 여러분. 맛있다. 맥주는 아니지만 쿨비스 짠합시다. 인생은 띠미처럼. 아 계란찜 보고 싶다. 계란찜 먹고 싶다가 아니고 계란찜을 보고 싶어. 계란찜을 검색해서 보라고? 그것도 괜찮은데? 여러분 계란찜 보고 싶죠? 제가 계란찜 보여드릴게요. 자 계란찜 한번 퍼먹을게요. 아 개운하네. 나 지금 뭐 땡기는 줄 알아? 지금 그 망고 맥주 있죠? 망고만 나는 맥주 이름 뭐지 여러분? 나 진짜 망고링고 지금 너무 땡겨. 망고링고 너무 먹고 싶어. 망고링고 사진을 계란찜 위에다 줘달라고요? 아 그거 좋다. 자 망고링고 한 입 할까? 아, 인생은 말이야 그런 것이야. 아 참 좋네. 오늘 진짜 기분 안 좋았는데 닭발 때문에 기분이 너무 좋다. 소스 일단 비벼 먹어야지. 닭발집들은 닭발 소스를 좀 팔아줬으면 좋겠어. 못 까먹게. 우리가 곱창이랑 이런 거 못 까먹는 것처럼 닭발 소스도 못 까먹는 거야. 이때 망고링거 쫙 껴가지고 벌컥 먹어야 되는데 진짜 망고링거 개땡긴다 정말. 세상 행복해 보인다고? 그렇지. 지금 나의 행복감을 누구랑 비교할 수가 없어. 너무 맛있거든. 이제부터 닭발을 엽떡을 시켜 먹어야겠네. 엽떡은 빨간색 음식이면 다 잘하나? 닭볶음탕도 기대가 되는구만. 다음에는 닭볶음탕을 먹어보도록 할게요. 진짜 정말 맛있다. 마지막까지 짝수리. 와 닭발 진짜 내 취향이다. 마지막입니다 여러분. 다들 인사해주세요. 마지막 인사. 잘 가라. 내 슬리퍼에 안착했어. 이러지마! 안돼! 안돼! 내가 지금 마지막 안개였는데 스무스하게 내 입에 넣어가지고 깨끗하게 정리가 됐어. 안돼! 안돼! 아유 안돼! 마지막까지 되는 게 없구나. 이곳은 참
맞아, 이곳은 참 우울해. 에이씨, 문바닥 발 모든 거 지우고 있어. 다 치웠다. 치우고 수다 좀 떨다가 갈게요. 그래도 여러분이랑 수다 떨면 스트레스가 풀린다.